저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차 번호판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만 바꿔도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도 물론 영으로 신적으로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점을 보지만 오행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 신점이나 영점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내가 지금 졸음이 오고 막 이럴 때는 앞에 가는 차를 차 번호를 내가 이렇게 그냥 보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해석을 하거든. 아유 저 사람 참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게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 숫자라는 것도 오행이거든. 목과 토금수. 거기에다가 뭐 1하고 6은 수. 네. 어? 2하고 7은 화. 3하고 8은 뭐 목. 응? 4하고 9는 금. 뭐 5하고 10은 토 이런데 아셔야 될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돼, 아셔야 될 게 나한테 어떤 숫자가 재성인가. 재성이라는 거는 재와 금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수가 나한테 맞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아시게 되면은 그 번호를 갖다가 많이 쓰면 돼. 나한테 좋은 번호를 적절하게 섞어서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그거를 갖다 오행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가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라든가 차 번호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구나 이래.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잖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내가 태어난 그 사주팔자에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정해진 거거든. 차 번호들도 이상하게 내 팔자하고 맞아. 그리고 전화번호도 내가 정말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으면 좋은 번호 나한테 맞는 번호를 어떻게 받아갖고 있고 이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지. 이 오행만 잘 알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웬만큼 잘 사실걸. 낫다. 그리고 또 요새 뭐 네이버 양 딱 쳐보면은 네. 뭐 지금 뭐야 오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약간의 뭐 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너무 잘 돼 있거든. 그런 데서 이렇게 보고 나한테 어떤 번호가 좋고 수가 좋은지 목이 좋은지 금이 좋은지 불이 좋은지 사람마다 제각기 틀려. 차 번호부터 해서 아니면 핸드폰 번호도 좀 바꿔주고 아이들도 쓰는 핸드폰도 좀 바꿔주면은 그게 기운이 바뀌는 거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애들 무속인이나 뭐 지금 뭐야 역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밥줄을 숟가락을 조금 내가 덜어낸 거야. 알겠습니다.